울릉도까지 왔는데 제가 그 우리 사장님들하고 우리 오니리 PD한테 선물 하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영지버섯을 선생님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딱 보니까요, 자, 영지버섯처럼 딱 생긴 바위가 딱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름을 버섯바위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용암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층층이 쌓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퇴적암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적암층. 거기에 여튼 풍화작용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쌓인 퇴적암층에 풍화작용이 일어난 거죠. 이런 데가 뚝뚝 떨어져 나간 겁니다. 뚝뚝 떨어져 나가 가지고 딱 생긴 모양이 영지버섯처럼 생겼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바위를 갖다가 버섯바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 실제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죠, 피디님? 이거 장관이다, 장관 완전히. 이야, 생긴 게요. 정말, 멋있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영지버섯이야. 어? 식사하실 때 드세요. 선물로 딱 드리고. 버섯바위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저기 버섯바위 있는데. 자, 버섯바위도 되게 신기하지만, 버섯바위만큼 신기한 걸 선생님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딱 따라오시면요. 저 지금 물 나오는 거 있죠? 물 나오는 거. 저런 걸 갖다 우리가 뭐 스프링쿨러 이렇게 부르죠? 스프링쿨러. 근데 중요한 거는 스프링쿨러가 지금 도로 쪽으로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차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프링쿨러가 쏘는 물에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또 여기로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프링쿨러가 360도 회전하거든요. 360도 회전하고 있잖아. 스프링쿨러가 뒤로 넘어가 있을 때 우리는 재빠르게 여기로 뛰어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피해서 뛰어가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잘못 물 맞거든요, 지금. 창문 열고 달리다 물 맞습니다. 엄청 신기하죠? 난 이런 스프링클러 처음 봤네요. 자, 그래가지고 물 피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봐봐, 차도 딱 지나가잖아요. 다들 잘 피해가네? 나만 왜 물 맞아? 봐, 물 맞고. 다들 잘 피해가네요, 물을.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거북바위라고 하는 곳 앞에 와 있거든요. 자, 뒤에 보고 계신 게 이제 거북이 모양처럼 생긴 바위라고 해가지고 거북바위 이렇게 부르는데, 자, 우리 자녀님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거북이 모양처럼 어떻게 생기는지를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걸 거북이라고 바라보면 거북이가 되고요. 그걸 거북이라고 바라보지 않으면 거북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북바위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이 거북바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덩그러니 저기에 형성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게 더 형성작용이라는 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걸 갖다가 따라해 보실까요? 시스텍. 시스텍 이렇게 부릅니다. 번역을 하면 돌기둥. 이게 돌기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돌기둥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돌기둥입니다. 자, 파도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는 파도가 계속 친 거야. 하루 이틀 친 게 아니고 계속 친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지역은 전부 다 깎였습니다. 파랑의 침식작용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여기만 남은 거죠. 다른 거 다 깎아버리고 난 다음에 여기만 남은 것이고. 자, 이거 중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요쪽하고 요쪽이 있습니다. 요쪽 같은 경우는 좀 평평하게 돼 있고, 요쪽은 되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잖아요. 양쪽이 뭐가 다르다고요? 돌의 성질이 다릅니다. 양쪽이 돌의 성질이 달라가지고 요쪽은 침식 작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져 나갔죠. 다 떨어져 나갔잖아. 이 침식 많이 받아가지고 뚝 떨어져 나갔다. 약한 암석이란 말이에요, 저쪽은. 근데 이쪽은 많이 남아있죠. 요쪽은 좀 센, 그러니까 파랑의 침식 작용을 견딜 수 있는 좀 센 암석이 있어가지고 요쪽은 많이 견뎠기 때문에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게 거북이 모양이냐 코끼리 모양이냐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형성작용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 선생님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울릉도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울릉도는요, 세 개가 없고 다섯 개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삼무오다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삼무오다. 세 개가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일단 공장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공예가 없습니다. 여기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자, 공장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거기. 자, 공장이 없고, 또 하나는, 자, 뱀이 없습니다. 울릉도에는 뱀이. 선생님이 아까 향나무 말씀드렸는데, 그, 뱀이 되게 싫어하는 게 향나무라네요. 그래서 뱀이 싫어하는 향나무가 많기 때문에, 뱀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어제 이제, 그 민박에서 잤잖아요. 민박에 있는 할머니께서, 주인이 할머니 분이셨는데, 할머니가 울릉도에는 도둑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둑 없습니다. 그래서 산무라고 부르죠. 도둑이 없고, 공장이 없고, 그 다음에,
뱀이었고 이게 산무. 다섯 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다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자, 물. 뭐 제주도하고 좀 비스무리한 게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물, 바람, 여자, 돌. 물, 바람, 여자, 돌. 그 다음에 향나무. 향나무 이게 많다. 그래서 산무오다 이렇게 부르는 울릉도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향나무 자생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향나무 자생지. 뛰어내려야 됩니까? 뭐 어떻게 가라고 일어났지? 자, 뭐 어떻게 가자? 아, 저 돌아가야 되네요. 자, 그래서 자,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웃음이 나오나? 우리 제자님들한테 상황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울릉도 전체 민박이었고 인터넷 뛰다가지고 전부 민박 다 전화해가지고 한 100군데 된 것 같은데. 네. 없고,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 차수로 나왔거든요, 민박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 골목까지 다 다니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없어? 그러니까 뭐 좀 알아볼게도 아니고 전화하면은 없어요? 없어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 앞에 학교가 있다는데 학교에서 알아나? 대교. 무섭다. 아, 근데 이게 다른 용도로 뭘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무섭다. 학교를 보낸 어린이. 보낸 어린이. 숙박할 때를 드디어 구했습니다. 역시 울릉도 주민들 되게 친절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전화 한 걸 그죠? 확인하고 지금 다시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방 있다고 말씀해 지금 주셔가지고 도동항 근처로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제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비용도 두 배고요.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또 원치 않게 조금 더 좋은 민박에서 잘 수 있게 됐네요. 네. 우리 자녀님들이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숙소를 구했다고 했잖아요. 숙소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샤워까지 마치고 시원해 이쪽으로 사례포입니다. 사례포. 자, 오늘 선생님이 묵게 될 숙소 되겠습니다. 방금 여기 화장실에서 원희피디님도 지금 잠깐만. 원희피디님 지금 머리 이런 상태고요. 방금 샤워했죠. 들어오자마자 시키부터 했거든.
지금 이런 상태고요. 깨끗한 화장실. 자, 다음에 어제 숙소하고 완전 완전 돌아보시면 돼요. 카메라 같은 거 좀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쾌적한 냉장고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벌써 물론 이 안내 안내고요. 우리 랜드 생각할 때는 뭐 에어컨 하나를 어제를 생각해보면요. 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에어컨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박이지. 엄청 대박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샤워도 하니까 일단 피곤이 싹 가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마음 숨기 소리 선풍기 소리가 좀 흔들리긴 하지만요. 어쨌든 뭐 선풍기 필요 없잖아요. 여기 에어컨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선생님 좀 보내고 내일 일정이 있습니다. 선생님 울릉도 좀 남은 촬영을 내일 또 할 거기 때문에 내일 일정을 위해서 오늘 바로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 안녕. 자, 선생님 지금 자 일출이 잘 보이는 곳으로 지금 가려고요.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새벽 5시 20분. 지금 선생님이 저쪽 끝으로 이동했다가 안 보이는 거야. 저기서 일출이 잘 안 보여가지고 요렇게 돌아 뛰어가지고 지금 다시 이쪽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일출이 잘 보이는 쪽으로 이동하려고 새벽부터 정말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니리 PD님은 먼저 한번 찍어본다고 선생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지나갔고 아 무시래 아 무서워 아, 저기서 일출이 뜨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 오니리 PD 찡대 성공했나? 좀 전에 우리 오니리 PD 먼저 도착해가지고 일출 약간 찍어줬다고 했죠. 네. 우리 쌤들 그걸 잠시 보고요. 그 일출을 감상을 하고 선생님은 이제 약간만 숨 좀 돌리고 진짜로 난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 지금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스님이 왜 막 카메라 들고 뛰었는지 아 스님이 왜 아 그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는지 지금 이제 숨이 돌아왔으니까 스님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갔죠? 어디로 갔냐면 저기 있죠? 저기 끝에 이피님 보입니까? 저기 끝이 해안 산책로거든요. 해안 산책로가 저 중간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있고 이쪽으로 오는 게 있는데 우리는 저쪽으로 간 거야. 왜냐면 멀리서 보는 게 당연히 일출이 잘 보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저쪽 끝으로 갔거든요. 기다리고 있었어. 해를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사연히 뜨더라고요. 저쪽에서 딱 보니까 해가 안 보여. 어디에 가려서 지금 여기 쪽에 위에 있는 바위 이런 바위들 있잖아요.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5시 11분 정도 됐습니다. 11분에서 12분쯤 우리 오니리 PD님이 결단을 하셨죠. 어떻게 결단하셨냐면 뛰어서 반대쪽 산책로를 가겠다.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산책로 끝도 아니고요. 저 뒤에 보면 산책 더 있습니다. 저쪽 가는 것보다 여기서 일출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정지를 한 거거든요. 우리 오니리 PD님 뛰었죠. 먼저 뛰었죠. 선생님도 그 다음에 뛰었죠. 똑같이 뛰었죠. 근데 우리 오니리 PD님은 선생님보다 젊잖아요. 체력이 대띠다. 이 쪼리 신고도 나 운동하시는데 쪼리 신고 체력이 대띠다. 이거 신고 뛴 거야. 어? 여러분 그 이쪽 안 오는 사람 말 못합니다. 그 12분 13분 동안에 절대 올 수 없는 거리야. 해안 산책로가 천천히 그러면 1시간 걷는 거리라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전력 질주해가지고 뛰어온 거죠. 체력이 안 된다 농담이고요. 근데 쌤 체력이 안 되긴 한데 촬영해준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 영상을 담기 위해서 조금 뛰다 보니까 결국 나는 못 봤네. 어제는 날씨 안 좋아 못 보고 오늘은 체력이 안 돼서 못 보고 막 그렇게 된 거죠. 그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 울릉도 같은 경우는 그 특산물 유명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여기 지금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삼나물 요것도 울릉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그 명이서림이라고 있잖아요. 명이서림. 저게 이제 명이나무를 절여가지고 만든 건데, 저거는 제가 집에 하나 사가려고 합니다. 집에 반찬이 없어. 그래서 명이서림이 반찬으로 아주 좋다고 하길래 지금 사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울릉도 하면 또 유명한 게 호박엿 유명하잖아요. 호박이 당도가 높아가지고 되게 유명한데, 지금 여기 분들 전부 다 호박엿 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 봉지 한 5천원 정도 합니다. 호박엿. 울릉도 호박이 당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요거 하나 사가려고 우리 연구실 직원 선생님들 엿 먹이려고 연 한 봉지 보려고 샀습니다. 두 봉지 샀어요. 두 봉지. 한 봉지는 선생님 지금 집에 들고 가려고 하고, 또 한 봉지는 그 연구실 직원 선생님들 그 가서 맛있는 호박엿하고 오징어 같은 거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봉지 사서 이제 가려고 해요. 자, 지금 보면 그 여기 보시면 차들 되게 많이 나가죠. 이제 배가 도착해서 그렇습니다. 배가 도착해서 이 차들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제 선생님 차가 탑니다. 우리 타기 전에 먼저 차 먼저 타고요. 자, 선생님이 그다음 이제 그 탑승해가지고 돌아가야죠. 이제 집에 가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배 누구야? 자, 그래서 자, 애들은 원래 떠드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이따 배에서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가 멀어져 가네요. 자, 선생님하고 함께 했던 울릉도 독도 여행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맛들였습니다. 독도 울릉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좀 체질인 것 같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그래서 이제 다음 여행도 또 계획하고 있거든요. 다음 여행지는 일단 첫 번째 다음 여행지로 생각하고 있는 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선생님이 조만간 또 강화도 촬영해서 우리 제자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그 영상에서 선생님 다시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시자고요. 믿고 따라오면 100점의 길로 인도하리라. 무한용속교 화이팅!저기 장비 등에 메고 한 손에는 카메라 들고. 자, 저 좀 찍어주세요. 맨손인 나를 보여주고. 짠! 난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쌤이 이렇게 악덕한 사람이에요. 무리하지 마요. 이게 내리막이. 내가 지금 이쪽 다리, 이쪽 다리.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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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